안녕하세요. 의왕시 보건소 건강매니저 춘수입니다. 오늘은 자가혈당 측정하는 방법과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혈당 재어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뇨병으로 진단되면 혈당을 낮추려고 노력해야 되는데요. 계속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어서 복잡하시면 공복은 100 근처, 식후 2시간은 200 미만이라고 설명드렸던 거 기억하고 계시죠? 혈당 검사는 언제, 몇 번이나 해야 될까요? 혈당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식전, 식후 혈당을 포함해서 하루에 7번 정도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혈당 측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이 목표내로 유지되면 측정 횟수를 서서히 줄이는데요. 하루에 2번 정도 측정하시다가 일주일에 2, 3번 정도 측정하도록 합니다. 보통 공복 혈당과 식후 2시간 혈당을 측정하시면 되는데요. 식후 2시간 혈당은 아침, 점심, 저녁 골고루 측정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혈당의 목표치는 공복은 100 근처, 식후 2시간은 200 미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모든 당뇨병 환자의 현재 질병의 상태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달성 가능한 혈당 조절 목표는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하루에 몇 번 정도 혈당을 측정해야 하는지 정하셨다면 이제 어떻게 측정하는지 측정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혈당 측정기, 검사용 시험지, 체열기와 체열침, 소독용 알코올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당뇨병 자가관리 수첩을 준비해 주세요. 집에서는 알코올솜을 준비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어서 손가락이 다 마른 다음에 체열하시면 됩니다. 손가락 중심 부위는 통증을 더 많이 느끼기 때문에 손가락 가장자리에서 체열하시고요. 다음번에는 체열 부위를 바꿔가면서 체열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가끔 체열침을 계속 사용하시는 어르신들 계시는데요. 원칙은 한번 사용하고 새로운 침으로 교체하는 게 원칙입니다. 체열기는 보통 이렇게 생겼는데 많이들 사용하시죠? 체열기의 앞쪽에 있는 숫자는 체열침이 얼마나 깊게 찌르느냐 하는 것이고 숫자가 클수록 깊이 찌릅니다. 보통 2번에 맞춰서 시작하시면 적당하실 거예요. 체열량이 부족하면 수치를 하나씩 하나씩 올리시면 됩니다. 체열기로 체열을 할 때는 손가락을 공중에 띄워놓고 하는 것보다는 바닥에 손을 놓고 찔러야지만 무의식 중에 손가락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혈당기는 스트립 삽입과 동시에 전원이 들어오고 화면에 깜빡깜빡 물방울 무늬가 나타나면 스트립에 혈액을 한 방울 떨어뜨려 주세요. 체열할 때 주의사항 한번 볼까요? 알코올 솜으로 소독한 경우 알코올이 완전히 마른 다음에 체열을 해주시고요. 손가락의 바깥쪽 부분을 깊숙이 찌릅니다. 가운데 부분은 통증이 아주 심하다고 말씀드렸죠? 억지로 피를 짜내지 말고 검사용 테이프에 손가락을 닿게 하여 가능한 한 큰 피 한 방울을 떨어뜨려 주세요. 체열 부위를 30초 이상 지혈해주고 측정된 혈당 수치는 꼭 수첩에 기록해 주세요. 동영상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를 모두 준비하고 체열기에 침을 끼우고 숫자를 맞춰줍니다. 혈당기에 스트립을 삽입해 주세요. 알코올로 체열할 손가락을 소독하고 알코올을 완전히 말려줍니다. 알코올을 말릴 때 호호 불지 말고 손 부채를 이용해서 말려주세요. 체열을 할 때는 손을 공중에서 하지 말고 손등을 지면에 놓고 손가락 중앙을 피해서 가장자리 쪽을 찌릅니다. 체열하겠습니다. 혈당기 스트립에 흡수시켜주고 지혈을 합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값은 꼭 기록하세요. 스트립과 체열침을 빼서 버려주시고 체열침은 절대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혈당 측정 결과를 당뇨병 수첩에 기록하면 좋은 점은 혈당의 변화와 원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자가 혈당을 측정을 하고 기록을 하면서 관리를 하는데도 응급상황은 생길 수 있겠죠? 응급상황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혈당으로 인한 응급상황입니다. 저혈당의 증상은 손이 떨리고 식은땀 나고 머리 아프고 허기지다고 했었죠? 저혈당이 오면 10에서 15g 정도의 당질을 섭취를 하는데요.
섭취 후에 15분 후에는 혈당을 다시 측정하시면 됩니다. 당질 10에서 15g 정도라고 하면 설탕이나 꿀은 한 숟가락 정도 되고 가당 과일 주스는 반컵 정도, 요구르트는 하나, 사탕은 3개에서 5개 정도를 섭취하시면 되는데요.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드실 필요는 없고 요 정도가 적당합니다. 섭취를 하셨으면 15분 뒤에 혈당을 다시 측정하시면 됩니다. 저혈당이라고 해서 지방이 많은 초콜릿이라든지 아이스크림 등은 응급처치 방법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저혈당으로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음식을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말고 곧바로 응급실로 이동하여 의료기관에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저혈당뿐만 아니라 고혈당일 때도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50 이상의 수치가 계속 나오거나 이틀 이상 계속된다면 병원에 곧바로 연락하셔야 합니다. 이를 방치하면 당뇨병 혼수 상태가 올 수 있으므로 꼭 병원에 문의를 하세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혈당 측정은 공복시나 식후 2시간 후에 측정합니다. 저혈당으로 인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10에서 15g 정도의 당질을 섭취해야 되고 당질 섭취 후 15분 후에 혈당을 측정해 주세요. 지금까지 혈당 측정 방법과 응급상황 시의 대처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을 오늘 하루로 끝내지 마시고 꼭 일상생활에서 한번 활용해 보세요. 지금까지 의왕시 보건소 건강매니저 춘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